후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시장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하죠. 기존 규제 기조가 더욱 강화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와 함께 공공 디벨로퍼로서 경력을 쌓아온 변 내정자가 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릴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2기 국토교통부 어떤 기조를 보여줄까요? 이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집값 전세난 문제는 뭐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아파트값, 전세값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새로운 국토부 장관에 거는 기대감도 클 수도 있고 우려도 클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에는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투기 수요 억제는 더욱 강화될 걸로 보이고요. 대신 주택 공급을 할 때 공공성을 더 강화한 개념의 임대주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에서는 이 변 내정자가 SH나 LH를 거치면서 공급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가지고 있을 거란 기대도 큰 게 사실인데요. 다만 시장에서 원하는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 완화와 같은 방법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 변 내정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해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공공성을 더 강화한 주택이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뭐 변 내정자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나 뭐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과거에 했던 뭐 얘기 중에 우선 토지 임대부 주택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개념은 땅은 정부가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주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 지역을 좀 보면요. 입지 좋은 아파트의 경우 땅값이 올라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뭐 브랜드 아파트라면 비슷한 평면에 뭐 설계가 적용되다 보니까 상품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땅값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정부가 소유하게 되면 개인이 얻는 이득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은 토지공 개념이랑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토지공 개념은 개인도 땅 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 임대부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토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뭐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 이런 얘기죠. 이 공개념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헌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헌법을 한번 살펴보면 23조 2항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헌법 제122조를 보면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참 난해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국가가 개인의 땅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헌법은 언제 들어도 길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땅 국가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인데 이게 좀 생소하고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알아봤더니 강남구 자곡동에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LH 강남 브리지힐이라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일전에 저희가 다녀와서 보도한 적도 있었는데 이 단지는 전용 면적 74에서 85제곱미터 1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402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에서 최근 거래된 게 뭐 있었나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올해 5월에 한 건 거래된 실적이 나왔는데 이 아파트 전용 74제곱미터가 9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호가는 얼마나 하나 알아봤더니 같은 평형이 12억 3천만 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분양가가 얼마였나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2억 2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가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 원가량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한 건데 좀 비교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민간 아파트 단지 거래 실적도 같이 알아봤거든요. 같은 자곡동에 있는 레미안 강남힐즈 단지를 확인해봤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91.96제곱미터가 지난달에 17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단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도 확인을 해봤더니요. 같은 평형이 5층 이상 분양가가 7억 2,7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단지가 2012년에 분양을 했으니까요. 8년 새 분양가보다 10억 원가량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임대부주택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힘들지만 입지에 따라서 건물만 분양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모집단이 작긴 한데 분명히 사례가 있긴 있었고요. 일부에서 환매 조건부 주택이란 게 나와요. 환매 조건부 채권은 들어봤는데 이건 또 뭔지 궁금해요. 집값 차익을 뭐 공공이 거둬들이자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이 뭐 단어를 잘 뜯어보면 예. 아마 뭐 해석이 될 텐데 환매 조건부 주택은 정부가 일단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공이 사들이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되팔 때는 공공이 이익을 대부분 환수하는 구조고요. 다만 개인은 이제 금리 수준의 이익만 남기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변내정자가 꾸준히 견지해온 게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자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을 도입한다면 정부 주도로 대규모 공공주택이 공급될 걸로 보이고요. 다만 개인이 이제 집을 투기 수단으로 삼아서 차익을 남기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두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또 정책을 가지고 올지 궁금하고요. 최근 부동산 시장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보합세를 좀 이어가다가 다시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네, 일단 감정원에서 매주 조사하는 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좀 살펴봤더니요. 지난주죠. 30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0.03% 상승했습니다. 전주가 0.02%였으니까 전주보다는 오름폭을 소폭 끼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 8월 24일 0.01%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10주 연속 변동 없이 보합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다가 11월 2일에 0.02%로 소폭 상승해서 또 4주 연속 보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14주간 큰 변동 없이 이런 상황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강보합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상승폭을 좀 키운 것이고요. 이 배경의 감정원은 이 중저가 단지나 재건축 추진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다시 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자, 이 같은 상승이 뭐 추세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네, 새로운 국토교통부 수장이 취임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의 정창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